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혜주 댐버! 황혜주 선수입니다! 황혜주 댐버! 프랑스 리그 보르도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선 뭐 보르도 구단에서 뭐 가장 적극적이었고 재밌냐 이거? 아, 우리가 재밌어. 저도 재밌는데요. 아, 진짜요? 네, 편안하게 하고 있어요. 네, 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황희주 때문에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죠? 지룡댐 캐슬입니다. 아, FC 지룡댐으로도 저희 클럽하우스가 와 있는데 저희가 이 선수를 만나기에 그 길고 긴 고난 여정을 헤쳤나 봅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혜주 댐버! 황혜주 선수입니다! 황혜주 댐버! 네, 황혜주 댐버가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저희 꿀팁 구독자 그래요? 여러분께 한번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황혜주입니다. 이렇게 또 먼 길까지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재밌게 잘 인터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가 아주 내가 좋아하는 중저음에 아, 매력적인 보이스. 네, 아, 정말 좋아. 정말 좋아. 황희주 댐버! 황희주 댐버! 본 영상은 프랑스 여행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프랑스 관광청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공식 지정 여행사인 세중여행사와 함께 제작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황희주 선수와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르도 생활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르도에 오신 지 이제 한 몇 개월 되셨죠? 한 3개월, 네, 4개월, 3개월 정도? 보르도 뭐 어떠세요? 일단 뭐 되게 좋고 조용하고 네. 또 잘 돼 있고 또 뭐 되게 이쁜 또 예쁘고 조용한 도시 같아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좀 팬들에게 소개해 줄 만한 내가 갔는데 괜찮다. 요즘 황희주 선수 덕분에 보르도에 이제 관광을 올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여기 경기장도 되게 저희 경기장도 되게 이쁘게 네. 지어져 있고 또 여기 또 물의 정원이라고 저희 이렇게 좀 여기서 제일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뭐 가보진 않았는데 아직 아직이요? 네, 아껴놓고 있는데 뭐 가족들도 와서 봤는데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모래 언덕 가보셨나요? 아웃가슈? 네, 거기도 한번 가봤고. 아, 가보셨어요? 네. 와, 거기 어떠셨어요? 거기는 좀 신기해요. 그쵸? 네. 아, 제가 어저께 갔는데 네. 와, 계단이 높긴 해요. 네, 좀 힘들긴 한데 거기 되게 모래가 이렇게 그러니까. 언덕으로 쌓여 있는 거니까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흑가시온과 물의 전화. 네. 아, 그리고 지금 사실 좀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시점에 또 보르도를 이적을 하게 됐는데 여러 구단들 오퍼도 많이 왔을 텐데 이제 프랑스 리그 그리고 보르도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선 뭐 보르도 구단에서 뭐 가장 적극적이었고 감독 코치님들 그리고 구단 사람들까지 전부 다 적극적으로 저한테 많이 요구를 하고 어필을 많이 해서 저도 거기에 많이 끌렸고 또 선수들도 그렇고 또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또 보르도를 선택하게 됐고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일본에서 또 유럽으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보르도에서 오퍼가 왔을 때 또 다른 구단들 오퍼 혹시 어떤 구단들이 왔나요? 회사에서 알아가지고 제가 잘은 모르는데 네. 네, 그래도 제일 뭐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발전할 수 있고 또 제가 또 유럽에 도전해서 어찌됐건 경기를 뛰고 출전을 해야지 저한테는 또 성장이 되는 거니까 또 그런 팀으로 골랐고 또 그런 팀이 또 해서 저희가 또 첫 시즌인데 뭐 경기에 많이 또 좋게 출전하고 있습니다. 아, 뭐, 아, 또 뭐 괜찮고 또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 멋져요. 그 선수들 좀 많이 리더들 예. 그 뭐 팀 내 저희 질문이 좀 뒤집혀지는데 저희 중계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매 경기, 네. 매 라운드마다. 네, 팀 내의 실질적인 리더는 어떤 선수라고 보면 될까요? 뭐 일단 뭐 쿠셀리 선수가 아무래도 또 수비에서 좀 중심을 잘 잡아주고 또 경험도 많고 워낙 좋은 선수고 클래스가 있는 선수라 또 팀의 중심을 또 쿠셀리를 위주로 또 이렇게 잘 저희 팀이 또 공격 쪽에는 좀 지미 브리앙 선수 위주로 좀 잘 모이는 것 같아요. 네, 뭐 지미도 이제 뭐 워낙 오래됐고 그치, 또 프랑스에서 그치, 네. 정말 오랫동안 뛰었고 또 경험이 많은 선수라 또 그런 공격에서는 또 근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불편해 지미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의조 선수의 이제 플레이 반경과 또 이제 지미가 있어서 지미 자리는 원래 의조인데 아 근데 지미 브리앙 선수도 그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컬도 그렇고 정말 정말 잘 뛰는 것 같아요. 여전히. 활동량이 정말 많고
또 수비랑 많이 싸워주고 또 감독이 원하는 전술을 잘 이해하다 보니까 또 지미가 움직임을 통해서 저나 이제 세컨 스트라이커들이 좀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또 선수들끼리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좀 패스 많이 해주고 어시 넣어주면 끝나고 밥 한번 사고 뭐 그런 것도 좀 있는데 그쵸. 아직은 네, 아직은 뭐 선수들끼리 예, 뭐 다 같이 뭐 저녁 식사를 가진 자리는 있었지만 뭐 그래도 선수들 또 경기장에서는 뭐 다들 잘 하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뭐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세요? 요즘에 이제 조금씩 프랑스 말로 좀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 불어는 뭐 사실 거의 너무 어려워서 네, 잘 모르고 그쵸. 또 영어를 계속 배우고 있고 네. 또 뭐 말이 안 되면 그냥 손짓 발짓 하면서 또 축구는 또 몸으로 하다 보면 서로 그쵸. 알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의사소통하고 있어요. 이 국가대표에서 같이 뛰는 선수들 중에 아, 이 선수는 좀 보르도 오면 잘 맞을 것 같다, 잘할 것 같다 하는 선수들이 있다면? 뭐 인범이나 뭐 좀 공격적인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좀 필요 만약에 있다면은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또 황인범 선수니까 또 황이어서 네. 제가 받은 그 다른 질문 중에 혹시 장수황 씨 18대서 네. 맞냐고. 장수황 씨. 아, 맞아요. 아, 아, 아니, 요거 확인했는데. 아, 황성호 선배님과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 이름을 황희주댐무라고 지은 이유가 네. 황희주 선수 이제 골 넣었을 때 이재영 캐스터가 네. 아, 황희주댐무 막 이래서 저희 처음에 욕을 하나 무슨 말씀이 무슨 말씀이 이재영 캐스터 원래 뭐 전에도 욕을 한 경력이 있으니까 시바사키가 알고 보니까는 이제 또 이제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또 해서 네. 저희 프로그램 명으로 지금 삼고 있거든요. 좀 마음에 드시는지요?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욕은 아니니까 네. 욕은 아니니까 네. 이제 축구하다 보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이런 식빵 경기 중에 한국 욕도 좀 하시는지 자신의 등번호를 말씀하신다고요? 왕국욕을 들리게 한 적은 없고 속으로는 한 적은 있지만 상대 수비들이 워낙 좀 피지컬도 좋고 뭐 스피드도 있고 또 상당히 기술도 있기 때문에 좀 뭐 저 역시도 많이 연구하고 있고 제가 여기서 좋은 모습 보이고 더 많은 골을 넣고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연구하고 있으니까 또 속으로 많이 욕합니다. 좀 한국인도 뱉진 않으시구나. 물론 뱉을 수는 있죠. 물론 뱉을 수는 있는데. 야 나는 동네 축구 할 때도. 나 이거 풀어줬어. 아 이거 시세랑 축구하다가 팔 부러진 거예요. 예, 시세랑 풀살하다가. 이거 한번 여쭤봐야겠네. 이 파울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먼저 파울인지. 아 그거를 굳이? 이거 한번 해봐. 황희주 선수에게. 딸님이 하나. 이게 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지면서 파울 되겠네. 친구는 이제 제 팔꿈치에 맞아갖고 피멍이 들었고 네. 의전 선수가 내가 이걸 굳이 왜 잠깐만요 누구 잘못인가? 전 눈빛을 읽었어요. 잘못이 네. 누구의 잘못도 없는 거 그냥 부딪혀서 넘어진 건데 그쵸. 네, 누가 일부러 한 건 아니니까 저는 그날 밤에 바로 수술을 하고 네. 바로 수술하게 해가지고 자기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해? 의자 선수 얘기 의자 선수 인터뷰하러 질문을 하세요. 아까 사실 그 욕하고 좀 저희가 연관되는 질문인데 국가 선수는 어떻게 욕해? 뭐 중간에 새끼 뭐 이렇게 욕해요? 네, 뭐 파울 해도 뭐 자기네들은 뭐 이롭다고 하고 아 이롭다?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오히려 더 많이 소리 지르고 또 경기 뛰는 선수들도 소리 지르긴 했지만 뭐 저희가 파울하면 뭐 다 나와서 엄청 항의하고 뭐 그렇게 그리고 또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에서 그런 거 나왔을 때 좀 이렇게 열혈 남아 완전 상남자는 누가 있나요? 옛날 이훈련 선수가 막 을령 다 때리듯이 막 다들 뭐 지지 않으려고 했고 뭐 민재나 영건이 형 둘이 중앙 수비수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당하는 만큼 저희 중앙 수비수들 저희 같은 팀으로서 해줘야 하나 싶어요. 황광상이 너무 싫어. 피식을 정말 좋더라고요. 아 진짜요? 뭐 되게 몸도 크고 키도 크고 잘하니까 그 선수는. 그래서도 이제 국가대표 얘기를 또 자연스럽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이거. 아 우리가 재밌어. 저도 재밌는데요. 아 진짜요? 아, 기존 인터뷰랑 좀 다른 거 같아요. 네. 네. 편안하게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조금 다른 걸 좀. 허리가 왜 저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뭔지 제가 잡아볼게. 아 손을 잡으려고 그랬어. 진짜 안 시간다. 아 내가 진짜 잡아볼게. 아 이 파리가 자꾸. 팔 잡으려고 들었다. 아 이제 됐다. 야 왔어. 아니야? 죽은 거야. 진짜.
없어. 시체는 없는데. 시체는 없는데. 아 있어 있어. 아 잡았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건 장애를 잡는 거 아니야. 잡았어. 내가 했어. 오만이다. 예. 꿀팁 구독자 5만 이벤트. 꿀팁 삼행시 남기고 손흥민 이재성 사인 유니폼 받자. This is